인생이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이카부입니다. 오늘은 그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상사 클래스의 이상사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이상사 클래스 활동하고 있는 이상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촬영은 처음인데 저희 로이카부님 초대받아서 좋은 기회에 어떻게 제가 말을 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편하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시기 힘든 분인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부탁드려서 오늘 한번 모셨고요. 그 이상사님 그 간단하게 네,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 한번 그 출신. 네, 네, 저는 특전사에서 13년 근무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특전 대대부터 대대 3년. 그리고 정찰대라고 하는데 현재는 특임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찰대 3년 그리고 707 생활 7년 하고 2018년도에 상사로 전역했습니다. 예. 이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이상사님을 모신 이유는 그 에어소프트가 이런 실제 그 특수한 부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 입장보다는 여기 실제로 이런 화기라든지 전술에 뛰어나셨던 분이 봤을 때 에어소프트를 봤을 때 어떤 이렇게 시각인지를 한번 궁금해서 오늘은 인터뷰 네.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네. 모셨습니다. 네. 원래 이상사님은 저희가 이제 구매원이에요. 왜냐하면 네. 게스트로 저희 팀 게임 할 때 몇 번 오셨었습니다. 네. 제 영상에도 있어요. 707 출신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바람처럼 사라지시는 분 있습니다. 네. 엄청 빠르게 사라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네, 이상사님이었는데 네. 이제 게임을 꽤 몇 번 나오셨어요. 한 세네 번 정도 나오셔서 네네. 이제 그 실제 이제 707 출신이시기 때문에 에어소프트 게임이 처음에 이제 처음 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지금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는 실제 작전팀은 임무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적과 서바이벌 그냥 생존 게임을 하고 서로 죽이는 게임이 아니라 이게 에어소프트랑 실제 전술과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는 작전의 개념이 우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작전의 개념이 없고 서로 죽이는 죽고 네. 죽이는 예,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 이제 팀워크라든지 전술 이런 개념에서는 약간 부족한 느낌. 근데 이제 장점을 굳이 뽑으라고 하면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은 실제 전투랑 비슷하죠. 탑만 다를 뿐 총기 견착 그리고 장비 착용 그리고 조준 그리고 격발까지 이런 모든 상황들은 실제 저희가 작전을 하면서 실제 사격을 하고 이런 부분에는 모든 게 이제 임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동일한 상황이죠. 여기서 한번 그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아시다시피 에어소프트랑 실전에 이런 그 전술 있잖아요. 전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현역 분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게임이나 훈련을 하러 몇 번 그 자주 오셨었어요. 특전사 뭐 현역이나 오시면. 네. 실제 전술처럼 실전처럼 게임을 해버리면 되게 루즈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제로 맞아도 이제 안 죽으니까 네. 에어소프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네. 이제 확실히 네, 그런 점에서는 네, 차이를 확실히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오셨을 때 네. 처음 오셨을 때 저희 이제 에어소프터들 장비를 보고 되게 놀라셨어요. 네. 네, 이제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쓰는 장비들이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제 작전 팀보다 한 120%의 간지가 더 납니다. 장비들이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급되는 장비들도 있고 보급되지 않은 장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외부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네. 이렇게 광학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제품으로 쓰지만 이런 게 보급이 안 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탈장 파우치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제장비를 시스템이 없는 장비에서는 이제 사제장비를 쓰는데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세팅을 훨씬 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오히려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더 훌륭하게 그렇게 장비를 착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현역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는데 저희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들 장비를 보면 되게 놀라세요. 훨씬 좋다고. 근데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특수한 부대들의 보급이 됐으면 하는데 장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에어소프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역은 이제 지휘관을 잘 만나면 사제 장비를 좀 허용을 많이 해주시는 지휘관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부대에서는 웬만하면 보급 장비 위주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해외 이런 그 특수군들에 비해서는 장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빨리 아마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게임할 때 이런 에어소프트건들의 파지법이라든지 사격술이 만약에 실제 부대에서도 훈련을 할 때 이 에어소프트건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데 실제 지금 여기 그 호주 사격대 호주 사격대회 대표로 또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격을 저도 이제 군에서 이제 실탄 사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좋은 기회에 여기 와서 세네 번 정도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같이 영상도 한번 찍었었잖아요.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사격을 해봤는데 저희도 이제 드라이 사격을 많이 하는데 드라이식으로 할 때는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탄이 안 나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것도 반동이 어느 정도 반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에어소프트 건도 반동을 더 심하게 주게끔 기능적으로 이렇게 갖춰진 총들이 그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실탄의 반동을 100% 느낄 수는 없어요. 못하죠. 실탄의 반동은 100%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나머지 절차라든지 사격 자세 그리고 스텝 빨리 이동하고 순간 정지하고 이런 스텝들 이런 동작들에서는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고 초탄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탄 첫 번째 발 따다닥 움직이고 전술 빵! 사격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실제 탄에 탄속이 안 나오고 반동이 못 느끼다 보니까 빨리 사격하는 건 에어소프트건이 훨씬 빠르지만 실제 사격에서는 이제 반동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더블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틀림없이 더블탭에서도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은 오차가 한 이 정도 된다면 실제 탄에서는 더블탭을 사용한다면 한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 왜냐하면 반동이 그 나가는 동안에 벌어지니까 하지만 전혀 제한사항 없이 오히려 저희가 드라이 연습하는 것보다 에어소프트를 건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틀림없이 사격술에는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호주 사격 대표팀 선발하고 저희 연습할 때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격이 다 끝나고 세월간에 이제 들어와서 저녁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식으로. 근데 이제 주화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응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격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곤총류에는 슬라이드 후퇴 전진이 되니까 사격을 하면 슬라이드 후퇴 전진이 되잖아요. 그 반동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 생활관 들어와서 사격 훈련 끝나고 생활관 들어와서 실제로 곤총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죠. 생각보다 많이 근접하거든요. 반동이. 그래서 곤총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요건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 그 화기를 많이 운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격대회도 진짜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에어소프트 쪽에 이제 요즘은 이런 그 소수 특전사나 뭐 이런 경찰 특공대에 트레이닝 웨폰으로 뭐 GDR-15 뭐 다스나 이런 에어소프트건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부대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총의 반동의 느낌까지는 구현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에임 연습이라든지 뭐 파지법 그다음에 드라이바이어로 충분히 이런 조준 격발하는 이런 연습까지는 실총 사격하는 데는 충분히 네,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그 T-Rex 암즈 영상을 보시면 2년 동안 네. 이 에어소프트 건 가지고만 쏘던 애가 T-Rex 암즈랑 훈련 잠깐만 하고 네, 조금만 훈련했더니 실총도 똑같이 잘 쏴요. 그만큼 에어소프트 건이 또 게임뿐만 아니라 실전 대비해서 훈련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로이카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실제 그분 영상을 봤어요. 아, 네.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실제 총과 네. 에어소프트 건이 굉장히 에어소프트 건이 근접을 해서 실제 총과 정말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이게 차이가 없는지 한번 영상을 보니까 네. 그 영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 예. 외국군들이 하는 건 실제 전술입니다. 근거리 사격. 그러니까 갑자기 테러범이 총을 뽑기 전에 또는 칼을 들기 전에 5m 이내에서 보통 근거리 사격을 하는 게 또는 길어봤자 10m. 외국에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m에서 빠바바박 사격을 하니까 더블탭을 사격을 하든 3발, 4발 모잠피크 사격을 하든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격을 하는 건 근거리 사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개방되어 있는 복도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30m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과연 에어소프트 건으로 더블탭이 들어갔는데 잘 맞았는데 실제 총으로도 그게 가능할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권총 사격을 보통 했던 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15m, 20m면 네네네. 아 이게 과연 더블탭으로 권총사격을 들어가도 또는 주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도 15m 이상, 20m 이상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오차가 과연 정확히 심장에 딱 예, 심장 딱 주먹만한 크기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에어소프트 건 가능한데 그 모션을 그대로 실전에서 옮긴다. 그러니까 제압사격이 있습니다. 제압사격, 몸통만 맞추면 네. 되는 사격 그런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정밀사격이라는 게 또 있죠. 흑점 안에 X10이라고 10점 라인이 네네. 있는데 10점 라인은 진짜 한 요만큼 네. 예, 이 안에 과연 10발을 아. 짧은 시간에 쏴서 10발을 다 넣을 수 있을까 최대한 짧은 시간에 예, 더블탭으로도 이걸 벗어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 그러네요. 예, 왜냐면 가까이 쓰는 건 제가 봤을 때 몸통 얼마나 커요. 5m 안에서 총만 뽑고 그냥 예, 정밀 조준이 아니라 가조준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네. 제가 네. 모시고 싶었던 이유예요. 네. 왜냐하면 그 실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전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차이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아 이 정도까지만 근데 네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적으로 반동을 제외하고서는 실제 작전팀들이 그래서 에어소프트를 건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정확한 제가 실전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싸고 반동을 더 주는 느낌을 해줘야 예. 팡팡팡 이게 아니라 실제 총은 탕탕탕 이 정도 튀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한다면 틀림없이 100%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는 조금 생기죠.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반동. 맞습니다. 네, 반동의 느낌은 이게 에어소프트 건 그 에어소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소프트 장비를 실총 반동에 가깝게 튜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상 구현이 되기는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이 반동을 실총은 화약으로 정말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어소프트건에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동의 이런 그 리코일을 잡는 이런 트레이닝 외에는 네. 네. 그래도 에어소프트건이 실총을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실총으로 네. 이렇게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는 네. 이 이유가 또
예,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제가 못 보던 그다음에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들이 못 봤던 시각으로 또 봐주시니까. 네. 어, 네. 어, 오늘 이제 오늘 간단하게만 원래 오늘 네. 간단하게 이제 사격도 좀 같이 한 영상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네, 길어질 것 같아서 네. 프롤로그식으로 그냥 맞습니다. 소개만 네. 이렇게 하고 어, 나중에 이제 저기 이상사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몸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어, 이상사님 영상 보시면 이제 이런 그 특전사나 시공틀 대비한 이런 운동 방법이라든지 네. 어, 운동 루틴 같은 거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인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네. 이상사 클라스입니다. 이상사 클라스. 네. 클라스가 다른 점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되게 그 이제 저도 이런 특전사나 다른 특수부대 분들 채널을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어, 이상사 클래스 이 채널은 약간 진지한 네. 채널입니다. 저랑 좀 컨셉이 맞아요. 저도 에어소프트 쪽에서 조금 진지한 컨셉이라서 네. 네. 앞으로도 저기 많이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은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저거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완전 떡상하셨기 때문에 대가리 봐봐. 네, 네. 아무튼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 관련해서도 아, 에어소프트 네. 쪽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 제가 차후에 저 에어소프트 예전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차후에 많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네. 계획이 그 많이 이제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컨텐츠 네. 중에 하나가 과연 에어소프트 게이머랑 이런 그 특수한 부대 출신들 혹은 현역들과의 네. 어, 게임 대결을 되게 원하세요. 네네네. 네. 근데 요거는 어, 필드 사정도 그렇고요. 어, 게임을 많이 해본 에어소프트 쪽이 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해봐야 합니다. 이상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게스트를 네. 처음 참가하셨는데도 정말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어, 일정은 조금 네, 조율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조만간 이상사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현역이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아 이거는 처음에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약간 스포? 살짝만 말씀해주세요. 살짝만 두 번째 게임까지는 무조건 현역이 발릴 겁니다. 무조건 발려요. 제가 이거는 예, 제 경험에 의해서 발린다는 게 저희는 이제 전술 때문에 뭉쳐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어소프트 그때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뭉쳐서 가면 한 방에 전멸할 위험성이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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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점의 형태로 사격하는 걸 주로 하는데 에어소프트 팀들은 선의 상태로 그렇죠. 가더라고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봐봐. 그래서 틀림없이 처음에는 예, 저는 무조건 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전술적인 개념도 틀림없이 한두 게임까지는 무조건 뭉쳐서 가다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을 룰을 알고 이제 좀 적응을 하시면 적응을 해버리면 이제부터 저희도 뭐 보는 거 없이 그냥 예 그냥 무작정 딱 어떻게 보면 매치죠. 현역 대 에어소프트 네. 매치인데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에도 저한테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 실전에서는 제한된 탄수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격을 저희처럼 막 저희는 그나마 단발전이라서 그나마 네. 다행인데 저희는 뭐 연사탄창 뭐 이렇게 써서 네. 탄에 제한 없이 막 쏴 붙기 때문에 어 실전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매치 때 이제 이거는 그날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게임 룰을 조금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소프트 분들도 전부 노말 탄창에 제가 봤을 때는 30발에서 60발 정도의 탄수 제한을 줄 겁니다. 탄수 제한도 주고, 그 다음에, 필드, 이제 저희 필드에서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희 팀원들은 이 필드가 눈에 익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어느 루트를 다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신다고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자체 게임 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형을 숙지하고 나서 게임을 할 겁니다. 최대한, 그래도 그나마, 네. 최대한 이런, 공평성을 두기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네, 차후에 이제 매치 일정이 잡히면
게임 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초반에 영상을 넣어서 아무튼 재미있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네, 아, 코로나가 문제예요 지금. 이런 C큐비 전술 교육도 저희가 좀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교육 영상도 제가 기회가 되면 네, 찍어가지고 아무튼 앞으로 네,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광주에 계셔가지고요. 아, 예. 가까이 계셔서 예. 또 동창 예. 네, 친구입니다. 아니, 제가 인연이 제가 얼굴이 좀 많이 살아서 아니 엄청 저 처음에 동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동안이시죠. 아니 대가리 박아 서로 네, 네 정말 잘 맞죠 풍짝이. 네 아무튼 앞으로도 네 자주 이렇게 콜라보해서 영상도 자주 찍고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네 자주 이런 예, 기회를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둘 다 네, 이상사 클래스 구독하신 분들 제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로이캅은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아.